자, 안녕하십니까. 불교화학개론 6권에서 12권 가운데 오늘 8권 90회차입니다. 오늘 반야심경이 16번째 시간이에요. 16번째 시간인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개송 하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탑장들 하시고 현신 여말 환법자연 이오 단마 화보 불도 생사 니라나 무후 같다는 것을 보게 되면 스스로 모든 법이 꿈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악마의 꽃이 피어남을 꺾어버리면 자 악마의 꽃이 어떤 꽃일까요? 악마의 꽃 아 여러분들이 모시고 다니는 눈, 귀, 코, 혀, 몸, 뜻이 여러분들 대단한 줄 알고 맨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이러지 않아. 그지? 근데 그렇게 하는 그놈들이 전부 모여요. 여섯 도적이야, 도적.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 뜻이 여섯 뭐요? 악마의 꽃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 악마의 꽃이 피면 여러분들은 뭐요? 순간 마구니가 돼버려. 아침에 자상하게 잘 다녀오세요 했는데 뭐가 사오라고 하는데 안 사오는 순간에 저녁 때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면서 눈에 도끼가 서려가지고 아이고 내가 언제 뭐 그러는 거 봤어? 네가 언제 나 해달라는 거 해주는 거 봤어? 금방 변하지? 여기 악마의 꽃이 피니까 어떻게 돼? 악마가 되는 게. 그래놓고 이제 다른 데 가서 뭐라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이걸 아침에 부탁을 했거든? 누가 잘못한 거요? 이러는데 안 사온 놈이 잘못한 거요? 부탁한 놈이 잘못한 게요? 그지? 부탁한 놈이 잘못이요. 자기 인생은 누구 것? 내 인생은? 근데 왜 너한테 기대? 악마의 꽃.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작용을 악마의 꽃이라고 해. 악마의 꽃이 피어남을 꺾어버리면 마음이 죽고 나는 나고 죽는 생사를 보지 않게 되리라. 자, 생사와 열반이 있어요 없어요? 나와 너가 있어요 없어요? 생은 사이고 사는 생이기 때문에 생사는 없어요. 한순간에 마음이 뚜껑 열리면 열받는 거고 뚜껑이 닫히면 열이 받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열반도 열반 아님도 없어요. 본래 열반도 없어. 본래 열반 아님도 없어. 순간순간 변해.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연기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화엄경의 이치야.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우리는 비유, 비무, 여규, 역무라 그래. 법화의 이치야. 생사와 열반도 없는 거나 비유, 비무, 여규, 역무 다 무슨 이치? 공의 이치. 달리 얘기하면 중도의 이치. 내가 한순간 뭐예요? 좋은 마음, 나쁜 마음을 만들 새가 없으면 결국 마음이 만들어진 걸 생이라고 하고 마음이 없어진 걸 사라라고 해요. 마음에 생하고 사는 자체가 전부 뭐예요? 내가 만드는 것이야. 근데 본래 마음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없어요. 이 이치만 알면 마음이 나고 죽는 생사를 보지 않을 것이리라. 그러니까 좋아하고 나빠하고 뚜껑 열리고 이러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 맨날 좋았다 열받았다 이러고 살아? 그럼 부처님께 가서 덜 빌어서 그러나 금강경을 들 써서 그러나?
그거 쓰면 그거 괜찮아질까요? 쓴 사람들한테 물어봐. 신랑한테 바가지 안 긁고 사느냐고. 여기 기도지 많이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 자식 때문에 속 안 썩고 사느냐고. 그 기술을 배우는 게 수행이야. 그 기술 배우는 거.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해도 마음에 좋고 나쁨이 없고 행복과 불행이 없는 그 이치를 배우는 거. 그게 수행이야. 뭐 저라고 빌고 이게 수행이 아니지. 당짓거리지, 당. 뭔 당? 무당짓거리. 자기가 절에 다닌다 그래. 무당집에 다니면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그럼 결국 뭐이다? 공이고 중도라는 얘기야. 자, 오늘 할 것이 어떻게 돼요? 사리자 시 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구. 아, 그 지난 시간에 했네. 오늘은 시고 공중무생 무수상행식이네. 그지요? 어, 46페이지네. 시고 공중무생 무수상행식. 시고 공중무생 무수상행식. 그지요? 그러므로 시고 그러므로 공중무색 공 가운데는 색도 없어. 색도. 자,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했어요. 자, 색도 없고 무수상행식 수상행식도 없어. 그럼 여기서 색은 뭘 뜻해요? 색? 눈에 보여지는 거. 형체 있는 거. 무슨 얘기인 줄 알죠? 돈, 명예, 집, 차, 신랑, 자식. 색, 형체 있는 거. 수상행식은요? 수, 상, 행식. 이건 뭘까요? 이건 마음의 작용. 감수작용이 느낌의 작용. 어? 좋다? 나쁘다? 아이고, 저 왼수. 나의 은혜자. 야, 저거 샀으면 좋겠어. 에이, 그거 뭐하러 사냐? 이거 수. 살까 하면은 머릿속이 어떻게 돼? 갑자기 유행을 해. 빵긋빵긋. 어떻게 살까? 신랑한테 거짓말을 해서 살까? 일주일 동안 여수짓에서 살까? 응? 요렇게 살까? 아니면 솔직하게 부탁을 해서 살까? 상상작용. 신랑한테 허락을 딱 받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고, 사러 가야지. 신나서 가. 행동작용. 사서 딱 농 속에 갖다 넣어놨어. 뿌듯해, 안 뿌듯해? 시계작용. 눈, 귀, 코, 여, 몸, 뜻. 으로 인해서 마음이 형성되는 게 육식이야. 요걸 마음속에 저장할까 말까 하는 게 칠식, 말라식이야. 자기의 여건과 상관없이 마음속에 저장이 딱 됐어. 팔식이야. 그러니까 사준다고 했으니까 신나는 것으로 기억되겠어? 열받는 걸로 기억되겠어? 그 팔식 작용. 그럼 간혹 열받을 때도 아이고, 뭣도 사줬는데 참아줘 안 참아줘? 팔식의 작용. 사지 말라고 그랬어. 뚜껑 열려 안 열려? 아이고, 내가 어쩌다 저런 걸 만나가지고 저런 거 하나도 못 얻어있나. 열받치죠? 근데 그게 안 들어가야 되는데 저장이 돼야 안 돼야. 나쁜 거는 저장이 더 잘 돼야. 아, 여기 물 좀 줘봐. 어휴, 웬수 미친놈. 옷도 안 사준 놈이 물까지 달라고. 열받쳐 안 받쳐? 팔식의 작용. 수상행식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이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 원래는 공인데 뭘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 컵은 똑같은 컵인데 커피를 담으면 커피잔, 주스를 담으면 주스잔, 물을 담으면 물잔. 내 마음은 본래 똑같아. 공이야. 공인데 열을 담으면 열받는 사람, 행복을 담으면 행복한 사람, 불행을 담으면 불행한 사람, 나쁜 마음 먹으면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본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본성이야. 뭘 넣느냐에 따라서 바뀌어. 그러면 수상행식의 마음의 작용이 본래 있었어요, 비어 있었어? 신랑하고 싸웠어, 대판.
원래부터 싸우고 있었어. 원래는 공했는데 어떤 인연에 따라서 여건이 안 맞아 싸웠어. 그럼 8식의 작용이 싸워. 6식, 7식, 8식에 싸웠어. 근데 본래는 이런 작용이 있었어요. 텅텅 비었었어. 비었었어. 신랑이 지난번에 못 사줘서 미안해. 그래서 내가 대체하느라고 다른 거 내가 사줄 테니까 내가 그동안 이거 모아온 거야. 이걸로 사 갖다 주었어. 그러면 신랑에 대한 원망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럼 원망스러웠던 게 그러면 그렇지 하고 그래서 속상했던 게 없어졌지. 그럼 다시 뭐가 됐어? 공이 됐어. 그래서 공수래 공수거야. 본래도 없었지만 내 마음에서 지워버리면 없어. 우리 육신도 색도 돈도 자 봉급 탔어. 내 돈이야?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 쓸 거 써야지. 여기 빼내고 여기 빼내고 일리 나가고 절리 나가고 남는 건 뭐요? 별로 없어.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 남는 게 아니라 모자라서 빌렸어. 어떻게 됐든 원래는 없었는데 생겼어. 생겼으면 생긴 걸로 끝나 또 나가야 돼.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주었다 받았다. 주었다 받았다. 결국 시작은 뭐예요? 공에서 시작해. 고스톱을 쳐. 처음에 딴 놈 이런 놈 있어 없어? 무한정 자금 대주고 계속 치라 그래봐. 다른 놈 있어 없어? 확률이 보여? 제로야. 질량의 확률이 보여? 제로야. 공이야. 부부간의 확률이 얼마요? 누가 이득이야? 누가 이득이요? 부부간에. 본전치기니까 살아. 요즘 사람이 얼마나 똑똑해. 지가 손해갈 것 같으면 안 산다고 그래. 본전이니까 사는겨. 지가 신랑 다 먹여 살리고 다 해봐. 살 것 같아. 이혼하자고 그래. 신랑 쎄 빠지게 돈 버는데 아내가 죄 쓰고서는 문제 일으켜. 그럼 살자 그래야 이혼하자 그래. 공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조금 승질이 났다가도 조금 나를 풀어주고 야단쳤다가도 따돌려주고 이러니까 결국 뭐예요? 쌤쌤이 돼버려. 그래서 사는 거야. 세상의 모든 확률은 뭐예요? 다 공이야. 그래서 공 가운데는 뭐예요? 무색. 색이 없어. 그리고 무수상행식, 수상행식도 없어. 이걸 갖다 오온이라고 그래. 그래서 부처님은 암경에서도 일개 무상경이야. 무상의 도리를 깨치라라고 했어. 무상이 뭐예요? 자, 삼법인이라고 하는데도 뭐예요? 재행? 무상이야. 세상의 모든 것은 뭐예요? 변해가. 그대로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무아야. 이걸 깨쳐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번뇌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건 참 뭐 때문에 번뇌하고 걱정하고 고민해? 나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기 때문에 번뇌. 나라고 하는 걸 내세우기 때문에. 부부가 살면서도 내가 없으면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무심이야. 그래서 부처님은 무심의 삶을 살으라고 그래. 또한 뭐라고 그래요? 무의심이라고 그래. 무의심.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천수경에 보면 무의심 내 기비심이야. 바라는 마음 하나도 없어. 내 할 도리만 하고 살면 돼. 바라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 내 할 도리만 하면 돼. 이게 무심이야. 그럼 신랑이 늦게 들어오든 일찍 들어오든 열받쳐 해 좋아해? 있어 없어? 열받쳐 하고 좋아할 게 있어요 없어요? 돈 많이 준다고 좋아할 거 있어? 돈 적게 준다고 나빠할 거 있어? 그냥 갖다 주면 주는 대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단치면 야단치는 대로? 안 두드려 패서 감사합니다. 두드려 패면 어떻게 돼? 안 내쫓아서 감사합니다. 싸우고 살아. 무조건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 무심이야. 내 알뜰이만 하고 살면 돼. 너가 나한테 주든 안 주든 그건 뭐야? 내 알바가 아니야.
해가 요즘 쨍쨍 비친다고 해한테 따지고 노조하고 전화한 사람 있어 없어? 왜 안 했어? 신랑이 저런 고통도 없으면 아마 때려치자고 12번 했을 텐데 왜 안 했을까? 나도 몰라. 땅도 하늘에 안 싸우잖아. 노조 안 하잖아. 주는 대로 받는 거야. 흐르는 대로 가는 거야. 너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 바꾸려고 하지도 않아. 바꾸려고 하다 보면 안 되니까 열만 받치고 고통만 받아. 그 삶이 뭐요? 무심의 삶이야. 무의심의 삶이야. 너한테 바라는 거 하나도 없이 내 할 도리만 하고 사는 거. 그래서 공 가운데는 색도 없고 수상행식도 없는데 지혜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생명에는 문제투성이 몸과 일체현상과 그에 따른 숱한 감정들은 결국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본래는 아무것도 없었어.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 색은 몸이고 수상행식은 정신작용인데 색만 존재하면 시체가 되고 무슨 얘기냐? 정신이 없어. 몸뚱이만 있어. 이건 시체. 시체. 반대로 몸뚱이가 없고 마음만 있어. 이건 뭐요? 귀신이요. 귀신. 혼. 그러니까 온이라고 색상행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간을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돼. 색이 없어서도 안 되고 수상행식이 없어서도 아니 돼요. 그런데 색 수상행식이 본래는 뭐였어요 다? 공이었어. 합쳐졌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가 탈을 쓰고 나오는 것이지 이 중에 한 가지다라고 해도 없으면 우린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오온 다섯 가지의 삶이라고 그래. 인간이 될 수 있는 자격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얼굴이 여러분들 얼굴인 줄 알아? 지금 자기가 자기인 줄 알아? 자기 걸로 알죠? 지금 여러분들이 걸치고 있는 내 남편, 내 신랑, 내 새끼 다 자기 걸로 알죠?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것만 내 거야. 뭘 가져왔나 생각해봐. 그 다음에 갈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만 내 거야. 뭐 가져가? 그럼 내 거 있어 없어? 근데 왜 맨날 남의 거 가지고 싸워? 그래요 안 그래요? 뭐 교수가, 뭐 영화배우가, 뭐 요즘 뭐 성추행, 성폭행이 시끄러워. 그렇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열받쳐서 여러분들 잠 못 자고 밥 못 먹은 사람 있어 없어? 간혹 갔다 쌍시옷자 욕만 하지 잠 못 자고 밥 못 먹은 적 없죠? 근데 여러분 신랑이 다른 아가씨하고 모텔에서 나왔다고 친구한테 얘기 들으면 잠 자, 밥 잘 먹어. 왜 그럴까?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 여러분들 죽으면 신랑 데리고 가? 그럼 내 거요? 아니요? 마누라 내 건가? 여러분들 거사님들 마누라 이 다음에 죽으면 데리고 가? 마누라가 왜 마누라인 줄 알죠? 하둔한테 강의 들어서. 마주 누워라의 준말이야. 그럼 마누라는 언제만 마누라야? 마주 누울 때만. 그럼 낮에는 마누라야 아니요? 아니요. 신랑이 내 거요? 남의 거요? 남편. 근데 여러분들은 착각하고 살지. 내 거로. 그래서 번뇌 만들지. 꿈에서 깨어나야 돼. 바로 나는 본래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조금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져. 내가 지니고 있는 이 모든 것도 사실은 내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공하기 때문에 다 떠나가. 일리를 하나 들어서 부처님 무상경에 선해 놓으신 것이 바로 그거야. 증생들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회사를 운영해. 그러면 회사를 운영하면 직원들이 있어. 직원들이 있으면
그 직원들 봉급 안 주는데도 근무할까요? 봉급을 주니까 근무하지. 자, 내손 봉급 안 주는데 이거 갈까? 여기 붙어 있을까? 근데 직원은 봉급 안 주면 갈까? 붙어 있을까? 근데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자기 직원으로 착각하고 있지? 언제까지 자기 남편, 자기 아내로 착각하고 있지? 필요 충분 조건이 부합될 때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야. 필요 충분 조건이 부합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맨날 다니는 단골집에서 갑자기 콩나물값을 옆집보다 200원 더 비싸게 받는다 그러면 거기서 사, 새로운 옆집 가서 사. 그거요, 그거. 영원한 것은 없어. 항상 시시때때로 변해가. 여러분들 몸을 응? 함께하는 신랑 각시도 자기한테 이득이 되면 집으로 들어오는데 집에서 맨날 바가지 긁고 난리 치면 집으로 와. 다른 집으로 가. 그럼 신랑이 다른 집으로 가는 게 신랑이 나쁜 놈이라서 그래. 여러분이 그렇게 가라고 만들어서 그래. 남자를 뭐라고 그래? 썩어도 준치라고 그러지. 배가 지가 타고 싶은 항구에다가 배를 갖다 대. 항구가 지가 대고 싶은 배를 끌어다가 항구에다 대.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고 그랬어. 누구 마음이야? 기차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봐요. 밖에 물체가 와, 그지 않아요? 밖에 물체가 막 풍경이 오잖아. 나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막 와. 그러면 물체가 오는 게요? 그런 밖에 있는 풍경이 오는 걸까요? 사실은 기차가 감으로 인해서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또 우리는 몸과 마음이 영원히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고 살아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 있을 때는 죽은 뒤를 모르는 하나의 업식 작용에 의해서 순간순간 나타나는 것이지. 본래의 모습은 텅 비었어. 기차가 가지 않으면 풍경이 오지도 않아. 가는 동안에 인연으로 해서 오는 것 같이 보이는 거야. 풍경 소리가 항상 나요? 바람이라고 하는 인연하고 부딪혀야 소리가 나잖아. 본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본래는 결국 뭐예요? 색도 수상행식도 없어. 그럼 잘 봐. 색 수상행식이 결국은 색은 육신을 나타내고 수상행식은 마음을 나타내는데 결국은 심, 시계작용인데 이게. 그러면 이런 오온이 다 공한 이치를 갖게 되면 뭐가 형성이 되느냐? 무, 안입이, 설신이가 돼. 무, 색성량 미촉법이 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간단하게 설명할게. 죽은 놈한테 뭐 갖다 보여주면 볼까요? 못 볼까요? 무슨 소리를 만들어주면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하긴 어떤 멋쟁이 아빠는 이제 애 아빠 되기 얼마 안 남았는데 아내가 출산을 빨리 해야 되는데 출산에 고통은 많이 느끼면서 아기가 안 나오니까 아기 태어나면 주려고 사놨던 장난감을 가지고 딸랑딸랑딸랑 흔들고 있어. 빨리 나와서 그거 잡으라고. 잉? 무슨 얘기냐? 죽은 놈한테는 눈, 귀, 코, 혀, 몸뜻이 있지만 작용을 못해.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뜻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그럼 죽은 놈과 같은 게 바로 뭐예요? 공이야. 죽은 놈과 똑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는 게 공이야.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 했다고 그래? 열받았다 그러는 거야. 열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 살아있는 사람한테 아이고 생긴가 봐라 생긴가 봐라 야 3층에서 떨어진 것도 야 그거보다 낫다 이렇게 하면 열 받쳐 안 받쳐?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미인일 수가 있어요. 너무 이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얼굴이 갑자기 화사해지지요. 근데 죽은 놈한테 똑같이 얘기해봐. 변해 안 변해? 그게 공이야. 살아있는 놈 변하지. 그게 바로 뭐예요? 색이야. 변하고 안 변하고는 어디에 있어? 마음에 있어. 공과 같은 마음을 지니면 눈기, 코, 혀, 몸뜻의 작용이 전부 뭐예요? 공이 돼버려. 그래서 얘기하는 무는 무가 아니야. 공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눈기, 코, 혀, 몸뜻의 작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색성량 미촉법, 소리나 색, 물건, 물질, 소리, 냄새, 맛, 감촉, 이치를 느껴요, 못 느껴? 물이 흘러가는 걸 봐, 구름이 흘러가는 걸 봐. 신랑이 칭찬하는 걸 들어, 욕하는 걸 들어. 그러니까 육근의 뿌리와 육경의 대상물이 뭐에 전부 작용을 해야 하나요? 안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눈기 고요 몸뜻도 없고 물질 소리 냄새 맛 감촉법도 없느니라.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눈기 고요 몸 생각뿐이다. 지혜의 눈으로 나의 실상을 바라보았을 때 그동안 나라고 생각했던 눈기 고요 몸뜻이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다 있는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도 받고 좋아도 했다 나빠도 했다 괴로워도 했다 그러는 거야. 근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실체를 알면 다 허무한 거야. 일례를 하나 받고 제가 간혹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흔히들 뭐 여러분들 남편이나 자식들이 다니는 회사나 뭐 이런 데 대해서 만약에 출근을 안 하거나 거기에 안 나간다면 그 회사 다 망할 걸로 안단 말이요. 여러분들 내 남편이 다니는 회사 우리 남편 안 나가면 그 회사 망하는 줄 알고 내 새끼가 다니는 회사 내 새끼 안 나가면 망하는 줄 알아. 그만큼 엄청난 큰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아. 그런 착각 속에 살아. 근데 없으면 그 회사 망할까? 세상이 안 돌아갈까?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 아무 별 볼 일 없어. 먼지 털어고 한 만큼도 변화가 없어. 수천 년, 수만 년 이어왔는데 그 영혼들이 다 죽었는데 해가 왜 그냥 떠? 눈물도 안 흘리고? 왜 저녁 때 되면 왜 어둠이 와? 달이 왜 뜨고?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나는 본래 없었고 지금 뭐 없어져 가고 있는 것이야. 착각 속에 빠지지 마. 괜히 뽐내지 마. 어깨에 힘 주지 마. 아이고 우리 신랑 그래도 나 만났으니까 이나마 됐지. 다른 사람 만났으면 못 살을 꿈께 다른 사람 만났으면 국회의원 됐어. 아이고 네 나니까 구제해줬지. 어디 가서 나 같은 사람 만날 것 같아. 꿈께 국회의원 마누라 했어. 국회가 나왔대. 육근이 작용을 못하니까 육경이 어떻게 돼요? 다 소용이 없게 돼. 인식을 못하는데. 그래서 육근과 육경을 합하여 이것은 육처, 육처에서 12처라고 그래. 그래서 육경은 육근이 있어야만 비로소 성립이래. 그렇지 않아요? 눈이 코요 몸이 있어야만 색성량 미촉법이라는 게 형성이 돼. 대상물이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없으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육근은 주관적이고 육경은 객관적이다. 무슨 얘기야? 이건 하나의 대상물에 지나지 않고 이 대상물을 보고 관조하는 건 바로 뭐예요? 내 눈, 귀, 코, 몸뜻이야. 그래서 이거는 주관적이야. 그래서 부처님은 육경은 절대 못 고친다라고 했어. 그래서 육계, 육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이야. 그래서
욕계는 욕심의 세계고 색계는 물질의 세계야. 무색계는 정신의 세계야.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가 3계 28천에 아까 9천을 연가천도제 할 때 9천을 헤맨다는 것은 탐욕의 세계, 물질의 세계, 바로 이 정신의 세계 이것을 합하면 6천, 18천, 4천 하면 28천이야. 이게 3계 28천이야. 그러면 3계 28천을 이걸 일지로 놓고 보고 이것을 사지로 놓고 보고 이걸 사지로 봐. 그래서 3계 구지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9천을 헤맨다라고 하는 건 허공을 떠도는 게 아니야. 바로 마음속에 있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의 세계를 헤매는 거를 구천을 떠돈다 그래. 그래서 천도제는 뭐야?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을 뭐예요? 없애는 작업을 하는 게 천도제야. 그래서 구천에서 벗어나라고. 그런데 색계 무색계에선 법문을 안 했어. 색계는 뭘 뜻하냐? 육경의 세계야? 대상물의 세계야? 그러면 육계는 무슨 세계냐? 바로 육근의 세계야. 그래서 부처님은 화엄경 7초구에 39품을 설한 게 어디에서 했냐? 욕계에서 했어. 화엄경에 설한 게 욕계에서 했어. 욕계에서. 색계 무색계는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욕계에서 바로 다스리게 하려고 했어. 이게 화엄경이야. 그럼 욕계를 달리 표현하면 어떤 거냐? 자, 이리 돌아갑니다. 바로 욕계가 어디냐? 바로 안입이 설신이의 세계야. 욕계 육천이 눈, 귀, 코, 몸뜻의 세계. 제일 아래는 어떻게 돼? 사천왕천, 도리천. 그렇잖아요? 어? 도솔천. 또 뭐예요? 여섯 번째가 타와자재천 이렇잖아. 그 욕계 육천에서 했어. 그 욕계 육천은 바로 뭐예요? 눈, 귀, 코, 혀, 몸뜻을 다스려라. 탐진치를 없애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수행은 바로 뭐예요? 내 눈, 귀, 코, 혀, 몸뜻을 다스리는 게 수행이지. 어떤 대상문한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이렇게 해주세요. 새끼 이렇게 해주세요. 이건 대상물이야. 대상물한테 비는 건 산이요. 500m에서 내일은 300m. 우리가 비가 자꾸 걸려서 오니까 300m로 낮춰주세요. 구름이요. 여기 비가 안 오니까 이리로 와주세요. 아이고, 해가 뜨거우니까 살짝 덮어주세요. 이거 빌어서 돼, 안 돼? 근데 여러분들 절에 가서 그거들 빌어, 안 빌어? 전부 도라이몽이 아니야. 전부 절에서 나오는 사람 보면 이상하게 무슨 소리가 나. 가만히 들어보니까 돌돌돌돌돌 이래. 절에 오래 다닌 사람 뭐야? 챙챙챙챙 쇠 소리가 나. 그거 해달라고 늘 빌고 다니고 있어. 부처님 그거 안 된다 그랬어. 그래서 여기서 법문하지도 않았고 대상물을 가지고 하지 말고 누굴 다스리라고 그랬어? 나를. 이게 수행이야. 신랑 늦게 들어오면 일찍 들어오게 해주세요. 비는 게 아니라 뭐예요? 늦게 들어오든 일찍 들어오든 시계는 제껴놓고 오면 아이고 어서 오세요. 3일 만에 와도 아이고 어서 오세요. 내 마음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수행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저 웬수 맨날 늦게 들어오냐? 맨날 술 먹냐? 아유 저 새끼 말도 맨날 안 듣냐? 상대방이 바뀌어지기를 바라지. 이건 뭐요? 내 여섯 도둑놈을 키우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도둑놈을 없애면 너한테 바라는 게 하나도 없어.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저렇게 해주기를 바라. 아, 다른 사람이 수염을 트랙터로 갖다 밀든 말든. 아, 점심 공양하다가 뭐 이빨에서 낀 걸 전부 때를 뽑아서 쑤시든 말든. 간섭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면 안 돼. 그걸 왜 그렇게 합니까? 이거 미련하게. 이러면 누가 미련하고 누가 쪼다요? 말하는 내가 병신이고 쪼다요. 불자들은 너를 보라 그랬어? 나를 보라 그랬어? 그래서 선빵이가 뭐라 그랬어? 조고? 각하! 나만 보면 되지. 왜 네가 잘 먹고 못 먹고 잘하고 못하고 그걸 보고 있어. 신랑이 왜 나한테 잘하고 못하고 일찍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고 왜 그걸 보고 있어? 나는 내 나름대로 삶을 만들면 돼. 신랑이 늦게 들어오면 있지는 마. 집에서 아니면 펜을 한번 띄워보든가 아니면 일본이가 만든 책을 한번 뒤져보든가. 그래 안 그래? 자기 삶을 자기가 만들어야지. 누가 얹혀서 만들려고 그래야. 그건 불교 아니오. 그 얘기여. 그래서 바로 육근과 육경의 총을 합하여 12천대
바로 육경 육군이 있어야만 작용이 돼. 그러니까 이걸 고치려고 해야 돼야 내 육군을 다스려야 돼. 이게 불교예요. 이걸 해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불교가 아니라 미신, 씨나라 까먹는 짓이고.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모르고 끝날라나? 알고 끝나. 네, 알고 끝나야죠.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이것도 간단한 건데, 그래도 핵은 짚고 넘어가야 돼. 이렇게 글글마다 핵이 하나씩 있어. 이것만 딱 짚고 넘어가면 안 잊어먹어요. 자, 오늘 요까지만 하지요. 뭐, 그죠? 그래서, 자, 합장들 하시고요. 지신 무기요 무공 무명이 일어나 무미다. 절대의 경지를 얻은 사람은 자기가 없어요. 자기가 공덕도 없어요. 공덕도 명예도 없어. 다 뭐예요? 공이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 번뇌를 한번 뒤집어서 살펴보세요. 원인이 어디서 생겼는가. 그 원인을 찾아보면 전부 누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어. 그 이치만 알면 불사한테 빌어서 없애야 돼. 신랑한테 빌어서 없애야 돼. 내 스스로 없애야 돼. 내 스스로 없애야 돼.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이에요. 누구 원망하지 말고 항상 처해진 여건 감사함 생각하고. 그죠? 여러분들 지금 오늘 여기 와서 있을 수 있는 건 왜 와서 있는 게요? 죽어서 있는 게요? 혼으로 와서 있는 게요? 살아서 있는 게요? 그 자체만 해도 뭐예요? 행복이야. 저녁 때 집에 가서 가족들 보죠? 볼 수 있는 자체만 해도 뭐예요? 행복이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 자식 보면 봐서 감사하고, 남편 아내 보면 봐서 감사하고, 차를 타면 차를 타서 감사하고. 그랬을 때 늘 여러분들은 예외한 삶을 살 수 있어. 그런 삶을 기대해 드리면서 불교학교는 90회차 서기를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